안녕. 어떻게 지냈어? 나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. 왜 이렇게 어색해? 솔직히 나도 게임 많이 했지. 엄마가 너 만난다고 2만 원 주셨어. 와, 대박이다. 그 크리스마스 날에는 못 만났었잖아. 받은 게 있어? 뭐 어디 갔다거나? 나는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랑 같이 카페 같은 데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. 음료 주문해주시겠어요? 네. 뭐 먹을래? 일단 저기 가서 그러자. 안녕하세요. 저는 망고 주스 먹을게요. 네. 저는 믹스베리. 그럼 9,700원이에요. 네, 아, 내가 할게. 좋아. 아니, 더 마른 것 같아. 원래 29.8kg 했는데 30kg가 됐어. 이제 5학년 올라가잖아. 그럼 기분이 어때? 가장 먼저 생각난 거는 공부. 공부.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. 이빨 많이 빠졌지? 갑자기? 나도. 갑자기? 나도. 나도 저번에 이빨 뺐을 때 한 개 빠지고 그 다음 날 또 빠지고 그 다다음 날 또 빠지고 그래서 우와, 많이 아팠어.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야? 너 많이 못 만난 거. 그치, 친구들 많이 못 만나고 그런 게 제일 아쉬웠지. 네. 네. 줄 수 있겠어?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괜찮아? 괜찮아. 평소에 뭐 이런 걸 주문해 본적 있어? 나는 좀 많이 해본 것 같아. 나는 카페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어. 그럼 오늘이 처음으로? 맛있다. 너 뭐 타고 왔어? 나는 지하철 타고 왔어. 난 차 타고, 엄마 차. 차 타고? 네. 네. 오늘 무슨 촬영을 알고 왔어? 그냥 카페에서 너랑 같이 대화하면서 뭐 먹는 걸로 알고 있었어. 난 그냥 너 만나는 걸로만 이 촬영을 한다는 말을 듣고선 어땠었어? 일단 너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만난다는 게 좀 좋았고 어디지에 나온다는 게 좀 좋았지. 난 그냥 나는 너 만나서 좋았어 많이. 학교나 뭐 주변에서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아? 그러니까 고백을 받은 적은 있긴 한데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 받아주진 않았고 딱히 지금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. 나는 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? 뭐 생각해? 우와. 뭔가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. 넌 내가 어때? 그냥 딱 친구로 보이는 것 같아. 차인 건가? 아니.
이제 촬영장에서 만나기도 하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. 그러면 촬영 끝나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? 별로. 별로 배가 안 고파서. 아. 그렇구나. 그러면 좋아하는 웹툰이라든가 드라마 있어? 책 많이 읽어? 별로. 괜찮아. 나도 많이 안 읽어. 좋아하는 과목이라든가 음악하고 체육, 미술이랑 체육인 것 같아. 래퍼나 가수나 방탄을 가장 좋아하고. 난 가수랑 배우도 잘 모르고. 어? 래퍼. 잠깐만. 여보세요? 지금 갈 수 있긴 한데. 아, 알겠어. 응. 나 가야 될 것 같아.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즐거웠고,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어. 오늘 재밌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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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떨렸었는데 재아랑 오랜만에 많이 만나고 오랫동안 만나고 그래서 좋았어요. 그럼 이제 재아 안 좋아할 거야? 아니요. 그래도 재아는 친구로 지내자니까 그럼 저만 혼자 좋아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재아가 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네 즐거워하려고요.